폭염이 물러난 자리에 선선한 날씨에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된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장은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렸고 대전에서는 대규모 물총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휴일 표정 류재일 기자입니다. 참가자들이 빨갛게 익은 청양 고추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높이 쌓으면 이기는 게임. 제한 시간을 앞두고 공든 탑이 무너져 꼴찌를 한 참가자도 극적으로 1등을 차지한 참가자도 즐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고. 아, 그게 넘어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만 떨어지고 안 넘어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인 인도의 부투졸로키아를 비롯해 각양각색의 세계 고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새에 관람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에 바쁩니다. 신기하게 생긴 고추들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까는 제가 원래 사진을 좋아해가지고 몇 개 좀 찍어갈까 해서 찍어봤습니다. 고추 구기자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와 구기자로 만든 라면 시식 코너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신나는 물총 싸움이 시작됩니다. 온몸이 금세 물로 흠뻑 젖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시원한 물총 세례를 주고받으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더위에 지쳤는데 이번 기회에 그 더위도 많이 이기고 재밌고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 속에 엑스포 시민공원 등 야외 공원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성큼 찾아온 초가을을 만끽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